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교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자, 방송을 하는 오늘이요.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면서 모르셨죠, 다들? 그치, 우리와는 상관없는 날이기도 해요. 바로 화이트데이이기도 합니다. 이맘때쯤이면은 화이트데이에 사탕을 주고 싶은 걸그룹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분들이 거의 무조건 1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타공이라는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 노래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가수로는 장미여관이 나왔었거든요.
정말 방송할 맛이 납니다. 소녀시대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좀 인사를 좀 특별하게 초심으로 좀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분으로 예전에 데뷔했을 때 인사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혹시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태연이부터. 안녕하세요, 꼬꼬마 리더 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활력소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다바다 빛나는 빠니빠니 키빠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음공주 제시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댄싱퀸 효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력소녀 유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흑진주 깜율 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막내 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랑 공듀 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형같이 귀여운 토이의 유혈입니다. 아, 참. 아니,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선발이 조금 오그라드는 기분도 있기도 많이 해요. 오그라드는 많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도 본인들도 약간 쑥스러워하는데 혹시나 자기소개 멘트 좀 바꾸고 싶은 분 없어요? 특히 꼬꼬마 리더 태연 씨 괜찮아요? 이젠 듣고 싶어요, 더. 오히려 꼬꼬마 더. 네. 지금은 어떤 닉네임이 좀 어울릴까, 태연 씨에게는? 이제 꼬꼬마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닉네임 있지 않아요? 뭐예요, 요즘에는? 뭐요? 요즘에 뭐예요? 변태연. 진짜 그걸로 약간 유명하더라고, 설정. 약간 제 거예요. 아, 네. 아니, 멤버분들을 약간 괴롭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여기 있는데. 아, 써니 씨가 네. 그래요? 네, 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써니 씨 도대체? 네. 아, 그냥 만지는 촉감이 좋아서요. 아, 이렇게 이쁜 애들이 있는데 옆에 막 만지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오죽하겠어요. 자, 소녀시대가 이제 벌써 데뷔가 8년 차예요. 어때요? 제시카 씨, 실감 나요? 8년이나 지났는데. 네, 실감이 나요. 저에게보다 이제 선배님들이 많이 안 계세요, 음악 방송할 때. 그렇지. 그래서 좀 아쉽고. 근데 네, 그래요. 후배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인사하는 것보다 받는 쪽의 입장이 더 많죠. 네. 아, 자, 요즘 멤버들의 자작곡 활동을 하는 그룹들이 참 많아졌는데 혹시 소녀시대도 자작곡에 대한 좀 욕심, 생각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작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쓰고 싶은 가사에 맞게 이제 멜로디도 넣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요즘에 곡을 좀 써보고 있는 멤버 혹시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하나, 둘, 셋. 곡 작업을 좀 해보고 있다. 오, 의외로 많구나. 오, 그러면은 만약에 곡을 발표한 거야, 누구에게 이 곡을 좀 주고 싶어요? 유리 씨 같은 경우에 곡을 만약에 썼어. 성시경 선배님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만 뭐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시경 씨가 왜 안 받겠어요? 바로 내일 전화 올 수도 있어요. 곡 좀 넌 감동이었어 같은 곡 한번 작업해보자고. 자, 곡을 만들거나 가사를 좀 쓰려면 상대방 마음을 어느 정도는 헤아릴 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이 궁금해하는 얘기들 소녀시대 멤버들에게 물어보면은 좀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요, 썸남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자들이 하는 남자 이야기 마구사냥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제시한 상황을 듣고서 소녀시대 여러분들이 이 썸남이 아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초록 불빛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 절대로 다른 프로그램 참고하는 건 아니고요, 소녀시대 나온다라도 2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했었던 기획이에요. 자, 먼저 남자가 막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자꾸. 자니? 뭐해? 이런 식의 마카오톡 같은 걸 자꾸 보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초록 불빛인가요, 아닌가요? 아, 좀 늦은 시간인가요? 이제 아, 그렇죠. 12시 넘었어요. 어, 막 새벽 1시 막 이런 시간이에요. 어... 자냐고 자꾸 물어보고. 네. 저한테 관심이 좀 있네요.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혹시? 어, 보통 12시 넘으면 이제 상대방이 잘까봐 문자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 전에 생각났다는 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어, 보내주세요. 1시 안 자요. 뭐야? 자, 그럼 다음엔 제시카입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무릎이 살짝 부딪힌 거예요. 근데 안 떼. 계속해서 남자가 자꾸만 이렇게 이런 상태로 계속. 아 뭐야? 아니 아니. 아 이해를 돕고자. 이런 거 관심이 있는 건가요? 아 관심이 있다. 어. 아 관심이 있든지 편. 약간 욕망이 가득한 네, 분인지 좀, 네, 그런 기질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 남자가 나도 괜찮아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생각하시는 뭐, 그겁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써니 씨 네. SNS에 새로운 글을 쓰거나 네. 뭔가 이렇게 자기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일 먼저 물어볼 때 이 남자가 아 진짜 아 정말 아 왜 그런데 아, 확실한 거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초록불인지 아닌지는 여자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솔직히. 감각적으로. 근데 그 왜 약간 그 부끄러운 마음에 괜히 애 아닐 거야 라고 부정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그렇게 먼저 연락하고 이러는 거면 초록불이라고 봐도 상관없지 않을까 좋아요. 싶어요. 다음에 태연씨 크게 해도 될 말을 자꾸 귀에 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냥 크게 어 그래 뭐 효연아 뭐 야 머리 했나가 아니고 너 뿌리 염색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경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도 못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떨려서 오히려? 이런 스킨십을 어떻게 더 긴장돼서 아 오히려 못할 떨려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나 씨에게 좀 여쭤볼게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선배 오빠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꾸 나를 이상형으로 지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다음 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씨 자꾸 너 참 눈치 없다 이런 얘기를 해. 멤버들이 눈치 없다는 소리 자주 해요. 그리고 뭐 자주 듣는 소리고 네 그리고 그렇게 아, 눈치 없게끔 만들지 말고 직접 다가오라고 더 이렇게 확실하게 아마 네, 눈치 아, 없게끔 어 알겠습니다. 자 수영 씨 교회 오빠 사이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교회 오빠나 사찰 오빠인 거야. 어 사찰 오빠나 교회 오빠가 있는데 자꾸 자신들 친구들 있는 자리에 자꾸 날 부르고 친구들한테 자꾸 소개해요. 이런 경우는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왜, 왜요? 그거는 아니 다른 자리에 그냥 그냥 잘 나오니까 그냥 뭐 제가 한가해 보여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위기상 이렇게 지금 대중들과 싸우고 있는 중인 거 알고 있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앞으로도 정말 우리 곁에 항상 좀 오랫동안 예,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걸그룹으로서 남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들려주실 곡을 좀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미스터 미스터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멤버 전체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굿바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 이 노래 청해보면서 소녀시대 여러분들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대사를 하지 않은 그저 그런 드라마처럼 오늘 네가 내게 어떤 말을 할지도 너무 알겠어.
내 이름 따사 내 쌀 속에 너는 내 옆에
이번 무대는요 지금 소녀시대를 보면서 자칫 좀 소외됐거나 힘들어했었던 여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 보면 꼭 진짜 무슨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참고로 전 아닙니다. 예, 오해하실 것 같아서요.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밴드 CNBLUE의 무대입니다. 있어요, 그렇죠. 자, CNBLUE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CNBLUE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정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NBLUE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N블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정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N블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1년 만에 봐요. 근데 그 사이에 정말 멤버들 모두가 약간 짜증날 정도로 좀 더 잘생겨진 것 같아서. 아니 갑자기 특히 용화 씨 같은 경우에도 혹시 양악 같은 거 했어요? 왜 이렇게 멋있어진 거예요? 아, 저 살이 좀 빠졌습니다. 아 네. 살이 좀 빠졌구나. 네, 네, 네. 고생 좀 했나 봐요. 네, 월 투어 갔다 가지고요. 아 무슨 전쟁 기념관 같은 거 갔던 거예요? 월 투어? 세계 투어를 다녀왔다라고. 네, 세계 투어를 다녀왔어요. 와, 잘난 척하지 마. 자, 지금 첫 곡으로 들려주셨던 곡 제목이? 네, 이번 새로운 앨범 타이틀곡 Can't Stop이라는 노래입니다. 크, 멋있어요. 저는 이 노래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그거 있죠. 그것도 안 돼요 할 때. 그거 살짝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 예, 그거 녹음하면서 거기가 약간 빈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어. 잘라가지고 넣었습니다. 아, 그것도 2절 가가지고 Can't Stop Me Now 할 때 그거 한번 해보세요. Can't Stop Me Now, Now, Now. 여기가 now. 네, 그것도 잘라서 넣은 겁니다. 네. 그리고 팬분들이 또 따라할 수 있게 아.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네 넣었습니다. 요즘에는 팬구호를 막 하잖아요. 사이사이에다가. 근데 노래를 따라하는 팬구호는 또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아니 Can't Stop 이 곡을요 용화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했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누구랑 왜 어떤 경험으로 이게 나온 곡인지 좀 궁금해요. 지금 날씨 자체가 좀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닌 약간 환절기 같아요. 좀 애매한 날씨라서 좀 그런 것들 그 짝사랑에 비춰서 쓰면 어떨까 해서 네. 그대를 닮은 봄 향기가 아직도 차네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쓰게 된 것 같아요. 아, 이맘때 딱 잘 어울리는. 근데 Can't Stop 이 곡뿐만 아니고요. 이번에 봤더니 용화 씨가 대부분의 곡을 작사를 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소재가 정말 끊이질 않아요. 무궁무진해요. 아니 언론에도 이렇게 좀 안 나왔었는데 걸리질 않고 참 잘해요. 아이돌이라서 이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주위에 사람들이 막 헤어지고 막 만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 아니 진짜 그런 것들을 헤어져서 정말 슬퍼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미안하지만 메모해 놓고 약간 이런 게 약간 직업병처럼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씁니다. 알겠습니다. 정현 씨도 사실 곡을 네네. 써요. 네네네. 근데 가사나 멜로디 중에서 뭐가 더 어려워요? 작업할 때 노래를 만들기는 언제든지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멜로디 항상 쓰는데 가사 만드는 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되게 뭐 꿈과 희망 뭐 색다른 그런 주제를 많이 하고 싶은데 사랑 말고도 네, 한국 말이 어쩔 수 없게 사랑이 너무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꿈으로 했다가 희망으로 했다가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고 이별하고 왜? 근데 왜 꿈과 희망을 주는 가사가 왜 안 붙어요? 만화 주제가처럼 변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가사를 썼다가 실패했었어요? 꿈을 쫓아서 뭐 나의 희망을 찾아 좀 더 가면 뭐 돼지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러면 진짜 예. 아 약간 좀 아 이거 내가 쓰고도 조금 예. 과하다 싶은 느낌.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곡을 쓰니까 가사 쓰는데 조금 선배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최근에 혹시 멜로디는 했는데 가사가 안 나왔던 곡 있어요? 살짝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곡인지 후렴 부분 예, 기타가 있으니까 가이드 버전으로 멜로디를 아직 가사가 없는 겁니다. 예. This is why I can you say then no you come any day. Okay, I don't make it. It just come on over. That's me in another this why. This is why I can you say Then know you are one new day. Okay, I don't make it. It just come on over. That's me. It don't make you cry. 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지금 가사도 되게 좋은데요? I don't make it. 뭐.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이 곡에 대한 가사 어떤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모래 위를 뛰어놀던 빛바랜 사진 속에 나를 봤지. 근데 그런데 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면도도 하고 있고 막 수염도 나고. 알았어요. 뭐 그런 잠깐만. 내용입니다. 이거 오늘 가사 쓰기 전까지 못 가요. 자, 칠판 한번. 오, 좋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사를 한번 다 같이 써보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시간이 시간, 시간. 네. 시간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까 얼핏 들었을 때 면도 얘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네. 면도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면도, 또! 멈춰줘. 네. 멈춰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으로 그냥 무조건 갈게요. 시간은 뭐가 좋을까요? 이 다음에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흘러가는데 거의 그냥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리듬을 타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좋아 좋아.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제가 테크닉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해보세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대 대 다음 가사 이게 네. 한 번 더 반복이죠. 네네. 면도는 면도는 해야겠는데. 아, 벌써 대박 예감이. 그다음. Okay, I don't make it. It just come on over. 알았어요. 난나 일단 여기까지 다섯 글자. 멈춰줘. 제발 멈춰줘. 어, 다 들어가네요. 아, 한 글자 더 필요한. 멈춰줘 나. 아, 하나가 더 있어야 네, 돼요. 있어요. 멈춰줘요. 멈춰줘요. 좋아요. 그다음 멜로디. 멈춰줘요. 그대로 있어줘요. 아니 가사는 잘 썼는데 창법이 약간 잘난 척하는 것 같은 창법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자 예, 그대로 있어줘요. 일단 요거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인트로 네 마디 한번. 시간은 흘러가는데 네. 면도를 해야겠는데 네. 제발 멈춰줘요. 아 좋네요. 자 CN블루가 얼마 전에 정말 한국 밴드 최초로 월드 투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박수를 한번 주셔야죠. 이게 찾아봤더니 한 네. 14개국 18개 도시를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생긴 수익을요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주는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라는 곳에서 친구들 동영상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학교를 지어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지음으로써 정말 많은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서 좋은 학교를 또 지어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교과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막 만들고 네.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자 다음에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저희 그 작년에 나왔던 I'm Sorry라는 노래를 네. 준비했습니다. 네. 월드 투어하면서 굉장히 또 반응이 좋았던 노래라서 스케치북이 나서 꼭 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곡을 청해 보면서 CN 블루와 또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 주세요. I'm sorry. Break it down. 싫다는 네 말은 모르겠어 완전해
Trey Shadow. Are you crazy? 간다고 슬픈 청력이 말고 떠난다고 핑계도 그만 말해. 완전히 미쳤어. Trey Shadow. 미쳤어. Are you crazy? Everybody. Rochelle은요 작곡 잘하고 가사도 잘 쓰고요. 게다가 노래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 삼박자가 정말 완벽하게 훌륭히 갖춰진 분입니다. 자, 이번에 노래를 들으면 바쁘게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감성이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자, 메이트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정준일 씨의 무대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다신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자 별다를 거 없어 사는 게 그렇잖아 언제나처럼 우린 늘 혼자였잖아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 사는 게 내겐 지금보다 망설이며 널 기다린 하루보다 어쩌면 혼자인 게 더 편할 테니까 그런데 왜 지금 나 널 그리워 하는 거니 네가 없는 하루하루가 왜 이리 힘드니 네가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전하지도 못할 말들을 하고 냈어 이제야 내 맘 다 알 것 같은데 내 누굴 만나서 싫었자는 얘기를 하고 소리내어 웃곤 해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은 날 보며 너의 맘이 조금만 더 아팠으면 해 그런데 왜 지금 나 널 그리워하는 거니 네가 없는 하루하루가 왜 이리 힘드니 네가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전하지도 못할 말들을 하고 냈어 이제야 내 맘 다 알 것 같은데 괜찮다고 말하던 친구들의 위로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겨우 서보지만 아무리 달려봐도 결국엔 그 자리에 난 너 이제야 내가 날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난 널 그리워하는데 목소리에 진짜 힘이 있는 뮤지션이에요. 자, 정준일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준일입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스케치북에 나오셨고요. 이제 군 제대 이후에
새 앨범을 가지고서 스케치북에 나오셨습니다. 일단 소감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 머리가 왜 이래요? 지금 이 가발 아니죠? 지금 예. 지금 이렇게 머리가 덥수룩해지 몰랐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데 여기가 네. 쫙 없네요 뒤가. 예 네, 그리고 오늘 패션도 약간 마이클 잭슨 오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 그냥 편하게 입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요? 아 편하게 또 워낙 그 패셔니스타 옷을 굉장히 또 잘 입고 그래요. 태연 씨랑 친해요? 혹시? 예 제가 유일하게 이제 요즘 활동하는 젊은 친구들 네. 예, 그 아이돌 분들 가운데서 오. 유일하게 저랑 이제 친한 분이시죠. 그 어떤 인연으로 친해진 거예요? 아, 같이 라디오를 예전에 했었는데 아. 그때 이제 계기로 친해져가지고 네. 자주 이제 연락도 하고 밥도 먹고. 아 연락도 하고 밥도 먹었다고요? 예. 어 약간 믿기가 어려운데 우리 태연님 뭐 좋아해요? 우리 태연이는 단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어. 커피를 못 마신다 그래서 네. 여름에 팥빙수를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파스타 집을 데리고 와서 파스타를 같이. 아 그렇죠. 파스타 집에서 하는 아주 맛있는 팥빙수를 제공할 수도 있죠. 어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부터 그럼 음악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굉장히 정준희 씨에게 영광스럽게도 네. 이런 수식어가 생겼더라고요. 제2의 유희열이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막 이렇죠. 어때요? 예. 아니 사실 제가 그 기사 나고 나서 아마 제가 유희열 씨한테 여쭤봤을 거예요. 기분 안 나쁘시냐고. 네, 근데 괜찮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왜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야말로 영광스러운 거죠. 왜 음악 이렇게 잘하는 분이 저를 빗대서 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제 TV보다 라디오를 많이 하니까 물론 유희열 씨의 어떤 훌륭한 음악성보다는 라디오에서는 저질스러운 이야기들이 추접스러운 어떤 그런 농담들을 듣고 나서 좀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 라디오 감성이 닮아 있다. 예. 네. 저희 또 따뜻한 감성과 아주 훅 닮아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열 씨 그 토이 음악은 되게 세심하고 세밀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예 그리고 되게 다정하고 예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세밀하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보는 선이 좀 굵죠. 예. 큰 그림을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선배들의 음악을 정말 듣고 자라왔었다라는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어떤 분 음악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저는 뭐 옆에 계신 우리 토이 유희열 씨 음악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뭐 이적 씨, 김동률 씨, 김동률 씨의 그 워 하는 그 대륙의 음악 있잖아요. 어, 아주 약간 몽고 같은 몽고 벌판이 좀 생각나기도 하잖아요. 막 저기 보면서 막 이체 막 이런 뭐가 쫙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대륙의 사운드, 대륙의 사운드 예, 그런 맞아요. 음악 좋아했고 뭐 이소라 씨의 약간 이 세밀한 그런 가사들 아주 정말 숨소리조차 못 낼 것 같지 않아요? 네네네 저는 좀 90년대 한국 가요의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 근데 이렇게 격정의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나서 정준희 씨의 2집 앨범을 딱 받았더니 제일 눈에 띄는 게 이런 곡이 있더라고요. I am here. 내가 희열이다. 스토커예요? 멋있으세요. 아니 그리고 막 성시경 씨 라디오에다가 사연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사연이에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성시경 씨가 제 음악을 라디오에서 많이 플레이를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라디오에서 또 워낙 사랑받는 뮤지션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고마워가지고 이제 뭐 제 노래 듣고 지금 문자 보냅니다. 시경이 형 너무 고맙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유희열 이렇게 이제 문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시경 씨가 그걸 읽으시더니 얘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고 저를 예,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자꾸 이렇게 다가오는데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니 윤종신 씨와도 작업하신 적 얼마 전에 있었죠? 예, 말꼬리라는 노래, 월간 윤종신 네. 어땠어요? 윤종신 씨 어때요? 본인의 취향을
아닌 듯 아닌 듯 강요하는 스타일. 오, 정확한 표현이 나왔죠. 아 그래 너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불러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예, 예. 처음에는 굉장히 존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준일 씨, 준일 씨 반가워요 이렇게 하시면서 자 노래 들어봤죠. 이 노래는 그냥 준일 씨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편하게 돼요. 편하게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약간 느려서 부르니까 비는 오고 너는 가려하고 약간 느려서 이렇게 불렀는데 계속 뭐가 아 이거 아닌데 표정이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아 그래서 문득 아 그래도 선배님 마음에 들고 싶으니까 그치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윤종신 씨가 약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아 이렇게 머나먼 이렇게 부르시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밴딩을 이렇게 심하게 네. 줘요. 약 머나먼 이런 식으로 약간 홍콩 스타일로 노래 하시는 오! 오 맞아 여명 예, 예, 예. 여명 예, 그래서 아 그렇게 한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비는 오고 너는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거라고 그거를 내고 그거라고 예. 윤종신 씨 고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의외로 고음 가수예요 윤종신 씨가. 고음 이렇게 올리실 때마다 약간 이렇게 아, 건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아, 그 연세. 그쵸. 아,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훈련을 또 하시나 봐요. 예, 그 되게 사실 되게 튼튼한 성대의 목소리가 이렇게 쫙 나가시니까. 맞아. 예, 약간 예, 이렇게 모세 기적 보듯이 이렇게 쫙. 그러니까 예. 가수들 중에서 이렇게 쫙 부드럽게 감싸는 분이 있는데 윤종신 씨는 쫙 쏘는 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아, 형. 가수보다도 형은 정말 적합한 게 있다고 서빙하면 정말 최고일 것 같다고 저기 있어도 이모! 이러면은 쫙 들리는 아 진짜 제가 포장마차에서 한번 경험해봤는데 윤종신 씨가 고추를 하나 먹더니 아우 매워! 이러는데 저기 있는 분들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성대 튼튼하구나. 아니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6월에 네. 이제 이번 2집 앨범 마무리하는 단독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규모를 좀 많이 키워서 오케스트라 한 30명과 함께 예,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욕심을 좀 한번 내보고 싶으신가 봐요. 예, 이제 좀 예, 잘 해보고 싶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준일 씨한테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에게 편지를 써 내 모든 걸 말하겠어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주겠어 저 별에게 다짐했어 내 모든 걸 다 걸겠어 그도 없는 사랑을 보여주겠어 외로워 너를 이렇게 안으며 너를 내 꿈에 안으며 깨워줘 이렇게 그리움만 울고 싶은 걸 난 괴로워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웃고 사랑을 말하고 또
욕심이 너무 깊어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너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난 슬퍼 자 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지현우 씨가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노래방에서 정말 남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를 불렀던 팀인데요 자 멤버들의 군입대로 인해서 새로운 멤버들로 또 지금 재탄생이 됐지만 이 밴드가 전해줬던 특유의 감성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4인조 밴드 더 너츠의 무대입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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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자, 새롭게 시작한 4인조 밴드 더 너츠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 너츠입니다. 하부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너츠에서 드럼을 맡은 김상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너츠에서 베이스와 리더를 맡고 있는 노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너츠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나준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하츠에서 노래랑 기타를 맡고 있는 정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조사들을 한번 쫙 해봤습니다. 더 너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력들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먼저 정희안 씨. 네. 중학교 때 축구선수로 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영등포구 음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셨고 네, 그리고 아유. 더 너츠 전에 원스와 다이아트리로 활동을 하셨어요. 네, 아무도 모르시죠? 원스랑 다이아트리. 원스랑 네. 다이아트리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르세요. 그냥 발라드 그룹이었어요. 발라드 그룹. 네, 조용히 나왔다 조용히 들어간 그런 발라드 그룹이었는데 다시 더 너츠를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원스랑 다이아트리 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럼 김상돈 씨는 네, 육군본부 군악대를 네. 네. 육군본부. 네, 전역을 해서 현재는 실용음악학원의 원장으로 계시네요. 네, 아, 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네, 좀 이렇게 원장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복장으로는 전혀 원장님 같은 느낌이 조금 안 드는. 네, 오늘 코디하시는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귀엽게 귀여운 이미지로 가는 게 좀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서. 아직 귀여운 컨셉이었던 거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귀여워, 귀여워. 아니,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준하 씨는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서태지 씨가 울트라매니아라는 곡을 가지고 컴백을 하셨잖아요. 예, 그걸 듣고 좀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타를 그 당일에 샀어요. 샀는데 3년 동안 안 쳤다가 예, 다시 서태지 재컴백이 왔을 때 그때 예, 음악을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아, 네. 서태지 씨가 큰 역할을 했었네요. 예, 서태지 씨가 예, 정말. 상돈 씨는요? 네, 저는 교회에 우연히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드럼 치는 형의 모습을 보고 아, 저걸 하면 제가 되게 여성분들한테 인기를 되게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드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꼭 드럼을 네. 잘 친다고 인기가 무조건 많은 건 아니죠. 네, 그렇더라고요. 아니, 재정비된 더 너츠입니다. 대중들에게 어떻게 조금 기억되고 싶어요? 더 너츠라는 그룹이 기존에 대중들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그에 버금가지 않게 버금가게 저희도 앞으로 계속 좋은 노래로 대중들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들려주실 곡 좀 소개를 해주세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작년 3월에 이제 더 너츠가 바뀌면서 처음으로 나온 노래예요. 사랑노트라는 곡인데 네. 그 곡을 들려드리려고 준비하고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곡을 청해보면서 정말 인사를 나눠야 될 텐데 이제 시작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 또 꾸며주셔야 돼요.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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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었는데요. 예, 이 시간을 또 이 공간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울던 그대 이제 괜찮아졌나요? 그때 참 좋았죠. 하루가 설레였죠. 전화기를 붙잡고 하얀 밤 새우며 그리워했었죠.